인사. 아, 네. 소개 안 하시고 제가 그냥 한 번. 아, 김희정 감독님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프랑스 여자 촬영이 2018년도였는데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사랑을 받아서 불꽃 영화제로 행복한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영화까지 극장에서 틀 수 있어서 상당히 기분이 묘하며 되게 좋다는 얘기를 저희끼리도 했어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신 분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관객분들 중에서 혹시 불꽃영화상 시상식에 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그 프랑스 여자가 이관왕을 수상했습니다. 여우주연상과 촬영상. 감사합니다. 김지영 배우님 먼저 인사하시겠어요? 줄 짧아서 제가 부르죠.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정말 재작년, 3년 됐나요? 네. 촬영할 때 김영훈 감독 역할을 하면서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 인생의 전성기 중에 하나 아니었나, 앞으로도 없겠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들 영화 보시는 내내 많은 생각들 할 수 있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같이 보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미라 역을 맡았던 배우 김호정입니다. 이 GB를 여러 번 했었어요. 여러 번 하고 상영도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많이 했었는데 작년쯤에 이제 완전 끝이구나 했는데 또 이렇게 불꽃 영화제에서 저희가 또 좋은 성과를 얻어서 이렇게 상영을 하게 돼서 일단 이 영화제 측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따가 감독님하고 김지영 배우님이 또 GB를 하시겠지만 저는 그냥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화는 벌써 3년? 이제 4년 횟수로 그렇게 되는데 사실 촬영하기 전에도 감독님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감독님께 이따 질문하시면 아시겠지만 촬영 기간도 굉장히 짧았고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참석해 주신 그 스태프분들도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짜임새가 딱 맞아 떨어진 그런 작품이었어요. 저는 아까도 여기 앉아서 그런 얘기 했지만 제가 좀 항상 이 영화에 대해서는 살짝 자신감이 떨어져요. 뭐 부러도 했어야 됐고 뭐 이런 거에 그 노력해도 약간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래도 해보려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할 때 굉장히 마음고생도 하고 많은 사람 피곤하게도 만들었고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하면 그런 것들 많이 배려해주신 스태프분들 그리고 특별히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일단 시나리오도 너무 좋았고 이 책으로 안 나와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번 또 구입하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김지영 배우님은 그 같이 연기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프랑스에 또 갔을 때 같이 그냥 따라와서 스태프처럼 와서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그래서 굉장히 추억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되게 기쁘지만 참 뭔가 이렇게 마음이 찡하면서 이런 추억 하나를 만들어 봤는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셨고 그리고 여기에 또 개인적으로 아는 또 지인분들 또 감독 뭐 배우들 많이 와주셨어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감사함을 제가 잘 간직하고 그리고 또 좋은 작품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우리의 현재 스타일리스트 분도 나와 계시지 않나요? 네, 영화에도 지금 필요하신데. 자우림의 이성규 배우가 여기서 술집 주인 역을 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서만 인사해 주시죠. 뭐. 네. 인사 부탁드려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아, 제가 결정이 뒤척 봐가지고는요. 쓸데없이 자꾸 울어가지고. 근데 아까 프랑스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나네요. 네, 좋은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김호정 배우랑은 GB를 같이 할 수 없지만, 상영 끝나고 우리 김지영 배우와 김호정 감독님과 GB가 있을 예정이. 김희정. 아, 김희정 감독님. 김호정, 김희정이 헷갈려요. 맞아요. 아, 꼭 떠나지 마시고, 스크린 끝까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도 안 나가주셨네요. 그 김희정 감독님과 김지영 배우를 모시고 GB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시작이네요. 죄송한데 밑에다 내려놓고. 네. 제가 사실 이름이 김효정이잖아요. 근데 오늘 김호정 배우가 계셨고 여기 김희정 감독님이 계셔서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상영이 일단 처음에 개봉이 좀 된 영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감독님 몇 번째 보시는 거죠? 이 영화? 저는 모르겠어요. 되게 많이 봤는데 사실은 편집할 때 많이 보기 때문에 상영관에서는 사실 많이 안 봐요.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그 지영 씨가 본다고 해서 배우님이 보신다는데 제가 또 나가 있기가 뭐해가지고 같이 저희가 좀 시끄러웠을 거예요. 저희만 막 재밌게 봐가지고. 네. 김지영 배우님 몇 번째 보시는 상영인가요? 저는 극장에서 네 번째인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좀 달라요. 그렇죠. 네. 어떠세요, 오늘은? 오늘도 오랜만에 봐서 되게 제가 몰랐던 새로운 지점들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부분 이렇게. 우리가 찍고 우리가 재밌다는. 우리만 네. 되게. 이게 네. 원래 좀 웃으셔도 되는데, 초반에도. 너무 잘 어울려요. 안 웃으셔가지고. 제가 바람 잡고 웃다가 분위기 이상해질 뻔했는데. 지영 씨 대사 중에 그 계란 후라이 얘기할 때부터 좀 살짝 좋아졌던 것 같아요. 예. 다행입니다. 제가 보니까 김지영 배우 같은 경우 그 상업 영화도 워낙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우정 출연 최다 출연 여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서. 그만큼 관계가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감독님들과도. 아니요. 제가 우정 출연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그 중에 우정이 있는 감독님이 별로 없으시고 그냥 뭐 돈 안 주기 네, 작전 뭐 이렇게 특별 출연 우정 출연 해주시는데 뭐 특별 우정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작품이 좋아서 했습니다. 네. 김희정 감독님과는 어떻게 인연이 다 감독님은 처음에 이제 13살 수화 하실 때 저한테 한번 캐스팅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막 쓸데없는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같이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감독님이 작업을 하시는 걸 계속 지켜보면서 와, 나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나한테 뭐 저런 기회가 올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감독님을 어떤 다른 영화 그 VIP 시사회 그 뒤풀이 장소에서 뵌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인연이. 근데 그때 아마 그 영화의 주민들은 다 집에 가시고 네. 저희 둘만 남아가지고 끝까지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네. 그때부터 조금 더 친밀해졌던 것 같습니다. 다른 배우들도 눈에 많이 띄죠. 그 특히 김호정 배우 이제 아까 가셨지만 김영민 배우랑은 사실 신소원 감독의 마돈나에서 두 분이 또 같이 나온 바가 있었죠. 거기서 김호정 배우가 아주 그 포즈 역할을 맡았었고요. 김영민 배우는 그 재벌의 아들로 나왔었는데 그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렇게 이 조합으로 한번 나중에 작품에 그랬던 건 아니고 그 좀 영민 배우는 저 동갑이에요. 저랑 김영민 배우랑 술집 주인으로 출연하신 이성규 배우랑
아무도 안 믿겠지만 저희 이렇게 동갑이라서 좀 친하게 친구로 지냈어요. 친구로 지내다가 시나리오 그러니까 친구니까 시나리오도 보고 같이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거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온 케이스고 그렇습니다. 이성규 그 배우는 그 술집 주인으로 출연하신 자우림의 이성규님도 원래 이렇게 출연 안 하시는데 어려운 분을 모셔가지고 그냥 올라오시면 안 돼요? 오빠 올라오시면 안 돼요? 전략을 사실 뭐 지휘와 인터뷰를 많이 하셨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나 이제 앞으로 관객들이 주실 질문들이 좀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서 미리 양해를 드립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 이야기가 참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교차되고 있고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이 뭐예요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좀 그런 게 사실 하나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영화의 시작이라는 게 단수가 아니라 항상 복수잖아요. 근데 뭐 좀 이야기할 만한 시초라 하면 영화의 시작을 어디로 볼 수 있을까요? 시초는 공연예술아카데미라고 여기 나오는 데가 실제로 제가 했던 데예요. 제가 공부를 했던. 제가 연출을 공부를 했던, 영국 연출 공부를 했던 곳이고 그때부터 이런 걸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그 경험이 그냥 들어 자연스럽게 있고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폴란드 영화학교에서 7년 동안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 경험이 있고 또 지금 밭 호숫가에 이렇게 예쁘게 노젓고 이러는 데가 노르망디예요. 파리에서 좀 1시간 반, 2시간 떨어져 있는 노르망디에 레지던스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청포도 사탕이라는 제 영화 시나리오를 거기서 썼거든요. 그래서 촬영 왔는데 기분이 너무 묘한 거예요. 시나리오를 쓰던 곳에 다른 영화 촬영으로 제가 왔다는 게 되게 묘했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진짜 그 파리 테러가 일어났을 때 저랑 정말 친한 파리에 사는 언니가 9년 만에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그 언니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러고 나서 그런 많은 것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언니가 오랜만에 들어오면서 이 외국에 사는 한국 여자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가 그때를 계기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 모든 이야기들은 다 퍼져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모델이 된 언니가 또 한 명의 모델이 있어 여러 명의 모델이 있는데 그 메인으로 모델이 된 언니한테는 시나리오를 보내줬어요. 예, 이런데 어떠냐, 뭐 기분 나쁜 부분이 있느냐 뭐 했더니 아주 쿨하게 야 이건 창작물인데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다른 사람 같은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아주 디테일들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영화 되게 궁금해하고 영화도 보고 뭐 재밌게 봐주고 이래서 저는 그런 게 되게 좋았죠. 사실 저도 이 영화 오늘 세 번째 보거든요. 제가 영화제 때는 못 봤고 개봉하는 날 보고 심사할 때 보고 이제 오늘 세 번째인 것 같아요. 근데 매번 좋았던 부분이 바뀌는 것 같아요. 좋은 영화가 그렇듯. 근데 제가 오늘에 좋았던 부분은 이 세월호 그 캠프에 가는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극과 비극이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그리고 피해자가 만나는 지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카메라가 너무 오래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으로 좀 넘어가서 왜 좀 더 머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특히 거기서 미라가 이렇게 누워보기까지 하는데 혹시 그거는 의도적으로 좀 짧게 만드셨나요? 아무래도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세월호는. 근데 사실 진짜 제가 영화인 텐트가 있었어요. 세월호하고 당시에 이제 문재인 뭐라 그러지? 국회의원이었겠죠? 그리고 김영호 씨가 단식을 되게 오래 할 때 영화인 텐트에 이제 저희가 자발적으로 1박 2일씩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그때 잡았는데 저 진짜 아무 데서나 잘 자는데 덤프트럭이 지나가는 4차선 도저히 그 경험이 너무 좀 놀라, 영화인으로서 그러니까 저는 창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걸 되게 많이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도드라지면은 좀 안 좋을 것 같았어요. 예, 그걸 되게 도드라지는 부분을 좀 없앴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근데 거기 세월호 텐트에 이렇게 교복 입고 있는 친구들이 제 조카들이거든요. 쌍둥이라서.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와서 그거를 출연을 했는데 이건 좀 그런 게 좀 의미 있고 왜 그 덕수궁에 그 할머니 한 분이 어머니죠? 네, 우리 엄마거든요. 네. 되게 좋아하시는 저희 엄마 지금 다음 영화 이제 내년 2월에 촬영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왜냐면 대단히 실망하세요. 출연 요구 이렇게 신청을 안 하면 대단히 실망하실 거라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월호로 돌아가면
우린 다 그걸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그걸 의미, 우리가 그 죄책감을 어느 정도 사회적인 죄책감을 다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보여지기를 바랬어요. 도드라지지 않게. 네. 어머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모든 작품에 다 나오셨나요, 거의? 네, 우리 엄마는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이 영화가 좋으셔서 그래서 김희정 감독 좀 궁금한데 하고 영화를 찾아보시면 13살 수화에는 이제 이세영 옆에서 땅콩 주는 할머니로 등장했고 청포도 사탕에서는 파전집 아줌마로 등장해서 되게 긴 대사를 소화하시고요. 설행 눈길을 걷다라는 영화에서는 그냥 김태훈 앞에 지나가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하고 계시죠. 가장 제가 부러운 분이고 발성이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네. 전해드릴게요. 대사 한마디에 발성이 전해진다라는 거는 진짜 감사합니다. 네, 기대됩니다. 제가 그 중간중간 이게 술집 장면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항상 또 다 같은 테이블에 앉죠. 근데 그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그 시퀀스에서 그 김지영 배우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인물이 좀 히스테리컬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딱히 이유가 명확하지 않게. 그 김지영 배우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영국 배우가 와서 그냥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이제 히스테리를 부리는 대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김호정 배우가 또 한번 약간 비슷한 이유로 좀 히스테리컬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튄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분명 어떤 리듬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김지영 배우는 그때 어떤 그 디렉션을 들으신 게 있나요? 그 대목에 대해서? 제가 감독님이랑 같이 작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디렉션이 없으시다. 네. 배우가 이제 이해가 잘 안 가거나 뭔가 이 지점이 이게 맞을까요? 느끼는 대로 하세요. 이러시는 거라서. 최대한 많은 연구를 했어야 했고 그리고 그 지점은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약간 저희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아픔? 친구들 사이에 미라와 헤란이랑 이렇게 저와 영은이와 이렇게 그 친구들 사이에 있는 공통적인 아픔? 친구가 자살을 시도했었고 죽었고 결국엔 그런 것에 대한 어떻게 그 마음속 깊이 남겨져 있던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뭔가가 걸리면 아픈 상처들이 이제 기억에 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디렉션을 안 하는 거죠. 배우들이 이렇게 다 너무 잘 알아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좋은 배우들을 캐스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그 뭐랄까 되게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혜란이랑 닮았다라는 부분에서 터져요. 영훈이는 그래서 그 부분이 건드리는 거죠. 그 죄책감도 있고 친구로서 전화도 안 받았고 역시 정말 뛰어난 배우들이네요. 그 행간을 다 읽고 힘들었습니다. 모든 걸 다 채워넣을 수 있는 그 배우들. 네, 가장 최고봉은 우리 이성규 배우님이시죠. 대사를 더 주려고 해도 못 주겠어요.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대사. 막 화내셨어요. 저는 대사 주는데 화내는 배우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로즈업을 안 잡으신 건가요? 사실 등장 수로는 꽤 나오시거든요. 네, 근데 한 번도 얼굴이 이렇게 좀 명확하게 안 나오시죠. 아니 대사를 줘도 안 받으니까요. 대사를 여기서 이런 걸 해주시라 그랬더니 난 준비가 안 됐는데 왜 그걸 해야 되냐며 막 이러셔서 그 대사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은 게 오늘 영화를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정말 자우림의 음악을 그냥 빼곡빼곡 빼다가 써가지고 전에 성규 씨가 영화를 보고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다 갖다 썼는데 오늘은 되게 특별히 시티 오브 소울인가요? 그 유나 씨 노래가 그 마지막 부분쯤에 술집 장면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영민과 호정 씨랑 지영 씨랑 셋이서 대화할 때 시티 오브 소울이 나오는데 소울이죠. 그게 되게 존재감이 너무 느껴지고 되게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오늘 보면서 또 되게 특별히 들어서 이 자리에 없지만 자우림이 김유나 씨에게도 저희가 13살 소화라는 영화에서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유나 씨가 배우로 출연했고 자우림이 음악도 했던 인연이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영상들로 다 찍고 계셔서 분명히 보실 것 같네요. 사실 오늘 그 시나리오 전공 학생들도 와 있고 영화과 학생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근데 감독님도
교수님이시잖아요. 문예, 문예 창작과. 근데 제가 아까 좋았던 대사들이 몇 개 있어요. 뭐, 언니 이 팔찌 오래 찬다. 그래서 팔찌 얘기를 하면, 이 청자캐, 뭐, 그 옛날에 그 청자캐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주고받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좀 일상을 채우는 대사들이 여기 많이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술자리가 반복되면서. 근데 저는 그런 소소한 그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써야 잘 쓸 수 있을까요? 자기적이지 않게. 일단 술자리를 많이 해야 되고요. 제가 지금은 좀 술을 많이 못 먹지만 그 술자리를 좀 기억하는 것 같아요. 어떤 말들. 그리고 사실은 이 술자리의 애티튜드라고 하죠. 서로에게 술 따라주고 이런 게 되게 좋지 않나요, 배우들이? 술을 많이 마셨는데. 네, 술을 서로 많이 마셔봐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따르면 손 잡아주고 이렇게 손 잡아주고 뭐 이러는 게 되게 살아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하고, 사실은 창작하는 사람들은 좀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좀 다, 자기 안에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이제 작품에 맞춰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겠죠. 근데 좀 더 자연스럽고,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거. 그러니까 판타지 신이 나오고 이래도 그게 자연스러운 거. 뭐 미라가 파리를 걷다가 서울로 와도 그게 그 연결이 튀지 않게, 이상하게, 다른 도시들인데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보이기를 바랬고, 30대 친구들이랑 같이 술을 먹다가 화장실 갔다 오면 20대로 돌아가 있어도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것들을 좀 이번에 이 영화로서는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주안점을 뒀었고, 대사들은 많은 주변에 술을 같이 먹어준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전 진짜 오늘도 보면서 느꼈는데 그 술 마시고 싸우고 하는 그 장면이 원테이크로 가셔가지고, 네.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 콘티가 다 있었거든요. 네. 그날 리허설을 하시면서 갑자기 원테이크로 가신다고 해서 제일 긴 신이었는데 저 좀 당황했는데 지금 보니까 좀 신기해요. 어떻게 했을까? 네, 저 정말 좋아하는 신 중에 하나인데 5분이 넘어요. 5분 20초 정도 되는 그건 거. 대본대로 그대로 가신 건가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를 되게 오래 써요. 한 3년, 4년 쓰고요. 올림픽처럼 네, 영화를 4년에 한 번씩 만들고 이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바꾸지 않아요. 영화 찍을 때는 찍을 때는 그대로. 그래서 시나리오처럼 영화가 나왔다는 평을 저희 제작진들은 하는데 네, 그래서 그 5분 씬 되게 볼 때마다 되게 뭐랄까 그런 씬은 여러분 좀 행운이 따라줘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잘못 삐끗해서 뭐 잔을 어떻게 해서 뭐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저기서 누가 핸드폰 진동이 울린다던가 뭐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많은데 그 5분 동안에 정말 이 씬만을 위해서 세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버텨줬다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그래서 그 씬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예. 아니 배우들도 대단하네요. 어쨌거나 그 대사를 다 숙지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저도 지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걸 했다니. 기억도 안 나네요. 워낙 관객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그 플로어로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어떤 클루를 이 엔딩에 이렇게 공개를 하잖아요. 프랑스, 그러니까 파리 테러 사건. 근데 뭐 세월호도 그렇지만 워낙 큰 비극이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고 얼마만큼 보여줘야 되고 인물과는 얼마만큼 이렇게 엮어놔야 하는지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게 이제 관도님의 결론이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기까지 결론에 도달하셨는지. 그래서 많은 관객분들이 저희가 사실 2만 명의 관객이 들었거든요. 이 영화가 그 어려운 코로나 시절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동이 남달라요. 이것은 그 코로나 이전과 너무 달라서 그래서 그 엔딩은 사실은 죽었냐 살았냐 이거를 질문을 많이 하세요. 관객분들이 주인공이 죽었냐 살았냐. 그래서 눈을 떴잖아요 뭐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살았겠죠 라고 대답하는데 원래 대본에는 그리고 찍기도 했어요. 저희가 촬영도 했어요. 저 한국말로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못 알아듣니까 프랑스니까 불어로 저 여기 있어요 하면서 끝나는 거였는데 그런 것들을 더 자르고 그냥 눈을 뜨고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느낌만을 줬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갑자기 하다가 이게 임팩트가 좋을 것 같은데 하고 바꾼 게 아니라 이미 이 상황에서 시작을 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아 그게 없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이 영화의 태생은 이미 이것이 정해져서 시작하는 것이라서요. 그게 이제 제 선택인 것이죠. 그리고 살아있고 더 잘 살기를 바래요. 미라가 그런 어떤 응원의 의미도 좀 저는 만든 사람으로서는 있었어요. 그러나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는 것, 보시는 분들이 느껴지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 각자 다른 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주시면 뭐 막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그런 결말이니까 또 각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도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질문도 좋고요. 코멘트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나 느낀 점 있으신가요? 아니 왜 갑자기 침묵을 여기 앞에 관계 아, 네, 일단 저는 그, 내 친구들을 봤을 때, 이제, 미라가 주인공이고, 그 주변 친구들을 봤을 때, 뭐, 성우도 그렇고, 뭐, 그, 혜란도 그렇고, 또 다들 이제, 각자 자기의 전공에 맞게 어쨌든 일을 구해서 계속 일을 하고 성장을 한 그런 모습이 있고, 뭐, 비록 이제 배우가 죽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상도 타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 그 주인공이었던 미라는 배우가 되려고 오히려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남자와 사랑에 빠지면서 배우의 길을 걷지 못하게 되고 근데 그 남자 때문에 이제 프랑스에서 살게 됐는데 그 남자도 이혼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결론은 내가 원하는 거를 하고 내가 중심이 서야 된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 그 술자리에서도 이제 느낀 게 미라가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소외됐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되게 하소연 같은 거 하거나 막 일상 얘기하더라도 자기 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게 미라가 봤을 때는 약간 부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약간 현실이랑 연결을 해서 내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네. 아, 네. 저 지금도 제 일을 좋아하고 있긴 한데, 아, 역시 일이 정말 그 일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라고 전 진짜로 한 번도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 이 영화가 많은 일을 했네요. 멋있으세요. 네. 그 사실 미라가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조금 얻은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그런 교훈을 많이 얻었고. 그리고 이제 전 성우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혜란이랑 사귀면서도 이제 이 미라한테 좀 뭔가 관심이 있었고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뭔가 좀 관심을 표현을 하잖아요. 이 성우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촬영 감독이 성우 나쁜 놈이라고 엄청 분개하면서 저거 보라고 저희 5분짜리 롱테이크에서 저거 보라고 저거 술 조금 오늘은 그만 마시면서 계속 따라준다고 왜 나쁜 놈이라고 막 이렇게 뭐라 그랬지? 영민 배우랑 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되게 예 근데 본능에 좀 충실하다고 생각을 했고 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왠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더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그런 게 막 풍미하던 시절이 있었고 많이들 이제 그거를 보바르랑 뭐 예 사르트르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되게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많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90년대는 2000년도 전에는 IMF 전에 특히 경제도 좋았고 뭐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냥 그 자기 본능에 충실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게 어느 정도 모순적인 게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성우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대사가 한마디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 뭐 유부남 아니야? 라고 그 영은이가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들 일이고 라는 대사를 해요. 오늘도 그걸 보면서 아 저거 되게 딱 성우를 말해주는 그런 대사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어쨌거나 이 영화를 보고 내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하네.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박수지네. 부흥회 같네요. 부흥회. 아
아, 그래서 그 영민 배우를 캐스팅한 이유가 그 역할이 웬만한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게 되게 나빠 보일 수 있는 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그래도 인간미가 있고, 김영민 배우가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어도 허당미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아는 분들은 아는. 그래서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게 있었으면 해서 영민 배우를 캐스팅한 것도 있어요. 네. 또 저 뒤에 관객분. 박수 칠까요 하시는 선생님. 또 다른 교훈이 나오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훈은 안 좋아합니다. 예, 저는 화성의 봉담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친구가 다 가구 주택을 리모델링 하면서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방이 비니까 저를 2박 3일로 저 외에도 다른 분도 초대를 해서 빈 방에 좀 자서 2박 3일 동안 서울 투어를 시켜주겠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훌륭하네요. 훌륭한 프로그램.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충무로 아트센터에 왔고, 그 기대에 차서 프랑스 여자. 굉장히 로맨틱하잖아요. 그 바탈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뭔가를 기대하고 왔는데, 제가 계속 보면서 쫄렸어요. 이 스릴러인가? 아, 왜 그러냐면은, 저 톤 바탕이 굉장히 심각한 바탕이고, 그 흐르는 주조가 아주 긴장이 돼 있어요. 이게 히치콕인가? 결말이 어떻게 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조명을 한 번도 배우를 화사하게 내지를 않았어요. 주인공을. 위에서 비추면요. 얼굴이 주름이 막 생기고 피부가 안 좋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했는데 가장 그 사람이 빛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경복궁의 그 밑에 지하로 들어가서 아카데미. 아, 덕수궁. 아, 덕수궁. 네네. 속조전의 밑에. 네. 그래서 그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그 장면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때에 이 사람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명확한, 이건 나다 하는 게 굉장히 명확했어요. 그리고 나의 감정을 표현할 이유가 있냐? 그리고 사실은 그들은 자지를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건 내 소관이니까. 그때 그 사람이 굉장히 또렷한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얼굴에 또렷함이 안 나타나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때는 그 사람 굉장히 명확하게 했어야 됐고, 또 자존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기획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파리로 간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캐릭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한 남자한테 배신을 당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영화는 배신의 영화예요. 배신에 대한 상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터널을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어디 보니까 파리의 대문을 들어갔는데 한국의 골목으로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상당히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 죄송하지만 관객분 저희가 또 질문을 또 받아야 되니까. 터널이 계속 나오면서 그 사람은 터널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분은 좀 치료가 필요하구나. 그 터널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자기를 해소도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굉장히 답답한.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저도 걱정입니다. 여기까지 감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사람인데 왜 더 명확하게 보여주지는 않느냐, 뭐 그런 유의 질문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빛나는 장면이에요. 사고가. 이게 선생님 말씀처럼,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각자 다 다르게 느끼셔가지고, 저희는 상당히 이제 이 캐릭터가 되게 명확하다는 게 맞고요. 이게 살짝 사랑,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애정을 주기가 좀 어려운, 곁을 안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이제 영은이가 되게 많이 손을 내밀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호정 씨가 그래서 조명을 왜 이렇게 치냐고 위에서 이렇게 왜 조명을 이렇게 치냐고 이렇게 농담처럼 막 하고 조명 감독이 피해 다니고 막 재밌으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예, 그냥 이제 좋은 배우들은 그런 것 같아요. 주름이나 뭐 얼굴에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이 그게 어울린다면
그대로 나오는 것에 뭐 그거 위주로 하지 않는 거 그건 당연한 건데 또 어느새 또 그게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네네, 그렇죠. 예예, 네네, 느껴지셨으면. 그래서 좀 그게 너무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가끔 이제 과거 장면들을 재현하면서 거기서 또 미라도 다르게 활기를 얻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쉬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미라의 상태 자체가 조금 예, 여러 가지로 안정적이지 못하고 자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그때 나 너랑 잤니도 물어보고 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좋은 배우가 될 것 같니? 뭐 이런 식의 어떤 사랑 확인이 필요한 인물이에요. 관객분 저희가 또 진행을 또 해야 되니까요. 네네. 그 감독님 제가 기사를 보니까 프랑스 촬영 같은 경우는 3박 4일 안에 다 끝내셨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사실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 속에. 그래서 정말 아주 꽉꽉 채워서 그게 아니고 네, 그게 사실은 프랑스처럼 보이는 데가 다 한국인 거죠 사실. 이렇게 술집, 뭐 바라던가 아니면 그 중국집 장면도 서울 한국에서 찍었고요. 너무 예산상 저희 저예산 예술 영화라 이게 찍을 수가 없어요 실내는. 실내는 못 찍어서 다 이제 야외 장면은 거기 가서 찍었고요. 그러나 실내 장면은 다 여기서 세팅해서. 세팅해서 다 연출해서 프랑스처럼 보이게끔 그래서 저희 미술 감독이 너무 훌륭하게 잘해서요. 예, 네. 스태프들이 뭐 최고로 잘하는 그 중국 음식점도 네네 중국 음식 저기인가요? 예, 저기 저쪽 도산분식이라고. 예, 네, 거기 다 떼내고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은 똑같아요. 그래서 보면 자세히 보면.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이나 코멘트를 받고. 아, 저희 세 분이나 계시네요. 그러면은 순서대로 착착착 하나씩 받을까요? 네네, 저 일단 뒤에 분부터 하나씩. 아, 네. 영화 굉장히 재밌게 잘 봤고요. 제가 사실은 이 스크린에서 영화를 보는 게 딱 코로나랑 이제 연결되면서 딱 거의 2년 만에 외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극장에서 영화 보는데 마치 이렇게 좋은 영화 볼 수 있어서 참 좋았고 보러 오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뭐 논문 하나 뭘 정리를 하면서 프랑스 뭐 여자 이걸 마침 하던 게 있었는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걸려 들어갔는데 거기에 공연예술 아카데미가 딱 있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정말 그냥 일을 하다 말고 막 뛰어와서 제가 한 앞부분을 조금 놓치고 봤어요. 근데 정말 스토리가 저는 굉장히 잘 짜여 있다. 그리고 그 9.11 테러로 인해서 어떤 재난을 당한 그런 상황에서 그 삶의 어떤 모든 어떤 지나간 일들을 떠올리는 것,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 계산을 잘해서 아주 잘 배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참 재밌게 봤거든요. 공연예술 아카데미는 제가 1기였어요. 1기와 2기를 다 했는데 저는 아까 이제 연기 연출 그때 1년 과정 전공으로 네.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극작 평론 1기 마치고 2기에 네. 또 연기 연출을 해서 2년을 했는데 그때 그 분위기를 저도 잊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89년, 90년도 얘기니까 그때 이제 그 덕수궁에서 정말 뭔가 수업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그 막 한참 그 어떤 연기라든가 뭐 그런 거에 열정을 불태우려고 막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 위주로 모여가지고 그 덕수궁에서 나눴던 또 그 인근에서 나눴던 그런 정서들이 저랑 좀 차이는 나는 것 같은데도 굉장히 제 것인 것처럼 막 느껴지고 사실은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뭐 같은 모임도 많이 갔진 않았지만 저도 그 어디서 스토리를 하나 뽑아서 뭔가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런 거기에서의 어떤 스토리를 지금 유사한 경험이 사실 다 있거든요. 아까 뭐 거기 안에서의 뭐 두 사람 간의 뭐 썸씽 문제라든가 또 그렇게 뭐 술집에서 이렇게
뭔가 의견의 차이, 아주 사소한 걸로, 물론 이제 가슴에 쌓인 것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저도 경험을 한 게 있는데, 이 영화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서, 네. 굉장히 제 얘기를, 네네. 제 얘기는 아닌데, 예. 네. 그래서 감정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아, 싶었습니다. 아, 나무 가면 막, 감을 못 잡고. 아유, 교장팝이 많은 관객들이 많이 오셨네요. 아까 여기, 아, 질문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마이크 가는 동안 이정은 배우도 국민예술 아카데미를 했어요. 이 가운데 관객분 얼마 전에 사석에서 만나서 뒤에. 그 얘기를 할 네. 기회가 있었는데 은근히 국민예술 아카데미 인재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영화 정말 인상 깊게 잘 봤고요. 그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대사가 하나 있는데 그 술자리 장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덕수궁 지하 연습실 장면에서 그 미라 배우, 미라 역할 맡으신 배우분께서 내가 내 마음을 왜 너한테 말을 해줘야 하냐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술자리에서 그러니까 낙관주의자라고 표현을 하셨었는데 낙관주의자라고 미라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사실 자기 감정을 왜 내가 이 감정을 너한테 다 말해야 하냐라고 생각을 하는 인물이지만 그 표현을 하는 것 자체는 되게 솔직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라라는 인물은 약간 낙관주의자 이런 식의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어떤 인물로 그리고 싶으셨던 건지 그거에 미라 일단 지영 그 영은이 되게 낙관주의자면 미라는 어느 정도 비관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뭔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데 저는 이 인물이 되게 흥미로운 게 예술을 하는, 창작을 하는 사람들을 긴장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제대로 했나? 얘기 한번 들어봐야지. 이미라는 어떻게 생각하나. 근데 이미라는 예술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라는 그냥 일상인이에요. 그런데 예술과 창작에 대한 그 자신의 그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서 굉장히 냉철한 어떤 그 감시관으로 있는 그 사람들이 제 주변에 꽤 있어요. 저도 뭐 하고 나면 언니가 어떻게 봤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한 영화기도 해요. 이게 사실은 창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걸 봐주는 또 그 자신만의 세계가 확고하고 예술을 바라보는 눈이 명쾌한 이 사람들이 보는 어떤 예술 뭐 이런 걸 그런 가장 중요하게는 그런 자긍심, 자신감, 뭐 자존심 같은 게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좀 누가 저한테 이 영화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세요라고 관객과의 대화 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뭐라고 정리해 드렸냐면 한마디로 정리되지 않는 영화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라는 복잡다단한 복합적인 인물이고 굉장히 복잡한 사고를 갖고 있고 주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예민하고 복잡한 그런 사람입니다. 저 마지막 질문이요. 앞에 있는 관객분. 꽃 주신 분. 꼭지 안녕하세요. 영화 정말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집에서 유료로 결제하고 보고 두 번째 부분 유료로 네 중요한 부분이죠. 콘텐츠는 사용료 통 내야 돼서 그러는데 두 번째 보니까 또 다른 지점에서 좋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요약해서 대략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영화를 보고 소주가 이렇게 강렬하게 마시고 싶은 적이 이제 예전에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보고 난 이후에 거의 20년 만에 굉장히 강력하고 그리고 정확한 그 술을 마시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때는 아마 그 불우한 개인들이 나중에 스스로 좀 연대하면서 그 뭔가를 해나가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서로 이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폭력과 테러의 희생이 당한 어떤 집단들이 그 파리와 그 세월호 그 행복한 그 떨어져 있지만은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있더라도 이제 각 개인의 삶에서 받는 고통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세계의
그 의식, 그러니까 사람의 고통이 전반적인 의식에 대한 연대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영화의 소재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영화를 보면서 같이 공감할 수 있고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느낄 수 있다는 그 지점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고 세련되게 감독님이 그 영화를 잘 다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하나의 좋은 문화가 치유서를 보는 듯한 치유의 과정에 대한 사람의 의식의 흐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 서사들이 참 좋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세 분의 배우 김호정 배우님 그리고 김지영 배우님, 김영 배우님 세 분 나오셨는데 그 제가 이때까지 접해왔던 그 세 배우의 배우님 세 배우님들이 참 좋은 연기, 다양한 작품에서 다양한 캐릭터, 기존에 없던 어떤 캐릭터들을 창조해내시고 그 발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이 영화에서만큼 이 세 분의 연기가 이렇게 타버린 혀를 내두를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할 수 있지? 와, 이러면서 제가 혼자서 보면서 집에서 혼자서 보면서 진짜 그 탄식과 감탄과 상참과 뭐 감동을 혼합한 그런 찬사를 보내서 그 영화를 봤었어요. 특히 감동을 받았던 김지영 배우님이 제가 봤던 연기에서 최고의 연기를 이 영화에서 보는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그 배우의 역량을 끌어내는 거는 그야말로 감독의 그 이 영화에 대한 책임감 또 어떻게 끌고 가야 되고 배우를 신뢰하는 마음인데 그게 보이지 않아도 그 배우와 감독들의 그 팀워크가 얼마나 단단하고 서로 견고하게 신뢰하고 있었던지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드는데 얼마나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셨는지 너무 느껴져서 네. 좀 마음이 뭉클했었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리고 그 초반부에 이제 미라가 잠을 자지 못해서 놓친 영화 중에 베이비시터 나오는 그 연극이 있는데 그 인용을 하셨는데 실제로 있는 연극인지 있다면 어떤 제목의 연극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연극이 프랑스 작가가 쓴 거고요. 얼마 안 된 건데 지금 딱 그 하나로 통일되는 코리안가 뭐 이래요. 근데 한국 내용이 들어간 건 아니고 20개의 신으로 만들어진 연극이에요. 예, 그거는 따로 어떻게 말씀, 제목이 지금 명확히, 근데 하나로 통일되는 코리아 뭐 이런 제목이어서 한국 영화, 한국과 상관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은 20개의 아주 단독적인 신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연극이고, 한국에 나와 있고, 그게 대본집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프랑스 작품이고, 뭐 코리아를 치셔서 이렇게 연관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재밌어요. 짧은 신들이 연결돼. 한여들도 그럼 있는. 한여들은 장준의 한여들 굉장히 유명한 희곡 그 연극, 여기에 이제 한여들이 있고, 또 해롤드 핀터의 배신이라는 연극이 되게 중요하게 들어가고, 프랑스와 트리코의 쥐렌짐이 또 중요하게 이게 들어가는 영화고 뭐 이런 식의 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소스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김정 의원이 뭐 얘기하시려고 하셨나요? 아니 제가 그 연극 설명을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해하시는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오늘 보면서 감탄했어요. 4주째 지금 GB를 하고 있는데 네네. 아기가 있었어요. 네. 정말로 네. 훌륭했어요. 정말 감동했습니다. 제가 4주째 지금 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질문이나 코멘트 하시라고 말씀드리면 그냥 질문하시거든요. 코멘트 같은 거 잘 안 하시는데 오늘 아주 여러모로 역대급이에요. 여기저기서 간증이 터져 나오는 이런 집을 제가 이 영화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누가 간증을 하든지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고 네네. 그게 또 매력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미술관에 가서 그림 관객분들도 그렇지만 감독님이나 배우님에게도 좀 잊지 못할 지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너무 재밌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참 아쉽네요. 뭘 했으면 저희가 또 며칠만 있으면 또 이럴 때 이야기를 시컷 나오고 집에 가야 속이 그러니까요. 다음에 또 프랑스에다가 분명히 사용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 근데 보니까 이렇게 그날 좀 이렇게 화제가 됐던 상영들은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나가시면 저기서 못 나가시더라고요. 빙 둘러싸여서 또 사진 찍으시고 네. 또 질문 못다한 거 하시고 오늘도 충분히 그렇게 하고 가시길 바라며 오늘 늦은 시간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이렇게 본인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재밌게 나눠주신 관객분들에게 특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희정 감독님, 김지영 배우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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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